여기는 반지하고요. 반지하 500에 40입니다. 반지하가 500에 40이면 둘 중에 하나 돼야죠. 아주 신축급의 화이트톤의 깔끔한 집이거나 아니면 요 정도로 방이 아주 넓거나. 요 건물 자체가 좀 넓은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반지하는 나는 싫다. 뭐 지상층으로 봐야겠지만 지상층에 500에 40으로 이 넓이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. 아마도 일단은 치수부터 먼저 해봅시다. 4m 30 나옵니다. 요 벽에서 저기 벽까지가 4m 30, 그리고 요 에어컨 있는 데서 여기까지가 2m 30. 지금 보면 침대가 사이즈가 큽니다. 이게 지금 1m 50이 좀 넘거든요. 이렇게가 1m 50, 한 퀸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. 퀸 사이즈 정도. 그리고 이제 2m니까 침대 큰 거 들어가고 또 공간이 좀 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요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더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고 이게 책상까지 있는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요런 게 지상으로 나오면 정말 싸게 나오면은 정말 싸면 한 500에 50? 여기는 그래도 막 엄청 오래된 집도 아니잖아요. 보면 뭐 적당한 연식에 요 신발장도 크게 있습니다. 신발장도 크게 있고 뭐 전자레인지까지 현재 풀 옵션이고. 이제 여기는 사실 보증금을 많이 받는 걸 별로 필요가 없어요, 보증금이. 그래서 500을 지금 요 호수는 가장 선호하고, 뭐 1000까지는 어떻게 한번 얘기를 뭐 비벼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요 가격으로 여기에서 더 멀어지지 않고 한 여기에서 한 7분 정도면 될 거예요. 7분 넉넉히 한 8분 그 정도면 될 거라서 여기는 제가 반지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위치나 넓이 이런 거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그러면 500에 40이면 이 정도 반지하가 항상 있구나, 이건 절대 아닙니다. 500에 40으로 반지하를 하더라도 이것보다 이 집이 좀 뛰어나게 넓은 편이지 더 작은 방들이 훨씬 많습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